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사역이었어요. Preaching, Healing and Teaching. 이 3대 사역이거든요.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한 그런 사역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러분 사역이 된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봐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는 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세상을 기쁘고 흐짐이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그리고 저희를 이겼대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커요. 세상이 얼마나 근데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신대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유하는 사역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당신 속에 계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당신 속에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큰 복이에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 속에 있대. 그분이 우리 속에 있어.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뭘 받았는지 알면 그 받은 것을 알면 우리도 받은 것을 남한테 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전해 주거든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남에게 또 은혜를 또 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 한번 봐볼까요? 제가 보는 얘기입니다. 요한 1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나의 구원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 누가 이겨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대요. 아멘. 세상을 이긴대요. 이게 우리한테 주신 놀란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첫째 설교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 세례 받고 나서 첫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라. 그 설교래요. 그 설교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설교를 했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설교를 듣고 변화받아가지고 변화받은 사람 저예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영국에 와 있어요. 이 설교는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게 설교거든요. 설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그 진리 그 자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함이라. 이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겠대요. 이거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제 선포했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sent His begotten Son. Whoever believes in Him, you shall not perish. You have eternal life.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자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그래요. 그래서 설교는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요 자유함을 받아요. 죄악에서 자유함을 받고요 악한 게 있어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을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또 제자들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에 오게 돼가지고 또 아시아까지 오게 되고 이 복음이 미국, 영국 그래서 미국, 영국 선교사들이 한국 오게 돼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예수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전도해요. 영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당신의 선교사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당신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제 나이도 어리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선교사예요. 우리 교회 5살짜리 선교사예요. 지금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예요. 여기 와서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뭐 다른 거 그게 부업이에요. 부업. 본업이 뭐라고요? 선교사. 선교사예요. 선교사.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본업 선교사 사명 잘 감당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본업 선교사 사명 잘 감당하세요. 아멘. 네? 아멘. 아멘. 영국 기사들,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 선교사예요. 다 선교사. 아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설교 사역이라 이제 우리가 그 설교 사역을 통해서 변화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아유 저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할게요. 사도행전 5장 42절 봐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이걸 설교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우리 삼목사 봉독할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요. 가르쳐야 돼, 서로 간에. 또 선포를 해야 돼, 설교해야 돼. 뭐 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쉬지 않고. 예? 집에 누가 있어요? 손녀 있어요? 선포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손자 있어요? 남편 있어요? 아니 선포를 하세요. 손녀 있어요? 예?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뭘 설교했다고? 회개 설교를 했어요. 회개 설교. 요즘 잘하지 않는 설교가 회개 설교예요. 회개 설교하면 별로 인기 없어요. 축복받으라, 뭐 은혜 받으라, 치유 받으라 그런 기복신앙적인 것은 많이 할 수 있지만도 이게 우리가 회개 설교를 해야 돼. 회개 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회개 설교. 세례요한의 첫 번째 설교 회개 설교. 회개 설교. 회개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회개 설교를 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회개 설교를 하세요. 회개 설교. 이게 뭔데요? 몇 년 전에 페캄에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페캄 아세요? 페캄? 브릭스턴, 페캄 둘 다 못 자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페캄에 가보면은 그 페캄 도서관 앞에 그 이렇게 아치를 해놔가지고요. 뭐 집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뮤직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학교를 해놨어요. 그러면 아마 설교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나 스피커 가지고 거기서 회개 설교를 해요. 회개설 간절히 했는데 어떤 사람이요. 산에 떨어지는 길거리인데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멈추고 그 사람한테 갔어요. 오늘 예수 영접하고 싶냐? 하고 싶대. 그리고 내 신앙고백을 따라해서 예수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시겠어요. I'm a sinner. 나는 죄인. 흑인이에요. 흑인.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I'm a sinner 그러더니 이제 내 기도할 때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보게 돼요. I'm a sinner 그래 눈을 팍 뜨는 거예요. 눈을 뜨면서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 a sinner.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스크림하는 소리를 지르든지 소리 지르다 말고 바닥에 뻥 꼬그라지고 쓰러져 버리네. 바닥에 누워가지고 I'm a sinner 너무 울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울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고 나는 서 있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누가 내가 때려가지고 이거 태워시킨 것 같아. 영국 사람들 잘하는 게 신고 잘하거든요. 그 경찰을 신고해 버린 거예요. 경찰 두 명이 왔네. 이 사람 계속 응응 울고 있고 여기 서 있고 경찰이 내 이름 물은 거예요. 경찰 노트가 있거든요. 내 이름 대라, 생년월일 대라, 주소 대라, 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름 다 대고 주소 대고 직업 다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사건 이제 조리하는 거예요. What did you do to him? 이 사람들 뭔 일을 했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때렸다고 이제 신고를 받아가지고 내가 케어를 시켜가지고 한 걸로 신고가 됐나 봐. 케어는 아주 막 와 신고를 당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어요. I was pray for him. 기도해줬어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저거 다 적어놓고요. I was pray for him 그러니까요. 경찰들이 너무 황당했는지
거기를 살았어 그랬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할 말이 없게 만들 뿐입니다. 아, 네, 아, 네. 이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남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버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경찰이 알았다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근데 내 평생에 이렇게 진실로 회개하는 걸 내가 처음 봤습니다. 길바닥에서요. 엉엉 울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가 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회개 임하면은요. 환경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천국을 듭니다. 회개를 한번 해보세요. 진실로 해보세요. 회개. 그 사람이 그런 회개가 임하더라고. 얼마나 흘렀는지 눈물이 이게 지도가 생겼어. 일어났는데 얼굴이 환해졌어. 야,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회심했다잖아요. 그거라는 감동이 오더라구나. 야, 저런 회개구나. 그런 회개구나. 한번 옆 사람한테 예수님처럼 설교를 한번 회개의 설교를 선포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인사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요. 그 설교 하세요. 그 설교 하기도 원해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받았잖아요. 저도 하니까 그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했어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거든요. 이제 내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받기를 원해요. 예, 설교라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있죠. 그것을 갖다가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또 간증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바울이 간곳마다 설교를 무슨 설교한다면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합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갔는데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는 누구나 하네 해가지고 주여 뉘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교회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일을 핍박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핍박을 연락 드리지 마세요. 교회 핍박해가지고 잘된 사람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핍박을 이제 남아나요? 안 됩니다. 교회 핍박을 하면은요 교회는 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얘기가지고 이긴 사람 있어요? 예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절대 집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면서 이겼더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겼더라가 아니고 백백 깨진 거예요. 네? 야곱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입수라. 범사에 오래 참다 가르침으로 경치감에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요. 엄히 명하노니 그래. 엄히. 아,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권면하노니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는 엄히 명하노니 명령이래. 명령. 어떤 명령이라면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말씀 전파라는 거예요. 선포라는 거예요.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전하시길 제가 선포합니다. 아멘. 축원드리겠습니다. 설교하세요. 설교. 설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들었잖아요. 내가 변화받았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않아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어요.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 지상 명령이 뭔지 뭐 알아요? 가르치래 가르치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야지만 가르치겠어요. 그 소리 하면 회개해야 한다니까요. 지상 대명령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예수님이 천국 나가시기 전에 명령을 하고 왔어요. 이거 꼭 지켜라.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유언을 남기고 가면 그 유언을 지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천국 나라 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내게 놨다니까요. 이게 지상 대면요. Great Commission.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 28장 우리 한 목소리로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시되 한국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0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요. 예수님의 명령이 명령. 예, 명령.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뭐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가르치는 명령 잘 지키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가르치는 명령을 잘 지키세요. 가르치셔야 돼. 가르치셔야 돼. 예? 자식한테 가르치고요. 아내한테 가르치고요. 남편한테 가르치고요. 어머니, 아버님한테 가르쳐요. 예? 몇 주 전에 우리 어머님이 막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내가 어머니 지금 돌아가신 지옥 갑니다. 지옥. 집사한테도 그런 소리 해버렸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회개 다 가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라고 내가 사살 봐준 게 없어요.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 안 가르쳐주면은요 지옥 빠진다니 지옥으로 간다, 간다니까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까지 순종하면서 가야 되고요. 하는 것이 아닌 것도 잘라야 되고요. 불순종을 없애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가르쳐. 근데 가르쳐도 안 받은 사람들 있어요. 알려줘도 아주 빼딱선을 타가지고 절대 안 들어. 그런 사람 어떨 거예요? 그 사람 주님이 너무 잘해줍니다. 세상 말로 뺑뺑이 돌려요. 계속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고요. 고생 엄청 합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 보면 안타깝죠. 알려줘도 우리가 가르쳐주면 좀 배우면 좋을 건데 안 받아 안 받아. 제일 좋은 학생이 누군지 알아요? 배웠으면 바로 써먹어야 돼. 우리가 배웠으면 금방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 돼요. 내 백성이 뭐 하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 배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을 봐보세요. 호세아. 선지자 중에서 아마 정신적으로 제일 고생한 사람은 호세아 같아. 자기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창녀하고 결혼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엄청 시켜요. 하나님이. 근데 호세아 상급 많습니다. 천국나라 가면은 호세아 천국에 가서 내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 고생 많았지요. 근데 대단합니다. 당시 이건 순종하이라고. 주님이 너무 잘해준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한국스러운 공동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하나님 뭐라 그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왜 버리냐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충만하기를 원해. 공부하지 않고 절대로 지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물질과 정성을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데. 그거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느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국에 20년, 30년 살았는데 영어 한마디 못한 사람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영어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배워야 돼. 내가 어디에요? 공부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질려요, 질려. 해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공부해야 돼요. 호세아 6장 3절 보세요.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나오서는 새벽까지 이르자니 비와 같이 땅으로 신을 뜨신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를 알자. 근데 힘이 들어간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하나님을 알자. 시간을 투여하는 거예요. 많이 투여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하나님 아는데 우리가 마음을 둬야 돼요. 우리가 로고스 신학교를 운영하는데요. 2003년부터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뭐 18년쯤 했어도. 근데 한 400명 정도 학생들이 졸업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느 곳에 마음을 둔다면은 신학교에서요. 바이블 콜리지요. 디얼로지 스쿨이 아니고 바이블 콜리지. 바이블 콜리지에서 성경을 엄청 봅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거의 못 봅니다. 저는 런던 바이블 콜리지 공부했는데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봐요. 신학 서적만 봐요. 책을 봐. 그렇다니까 신학교 가서 믿음이 팍팍 떨어집니다. 신학교 가서 믿음 잘했던 사람은 기적이에요. 믿음이 팍 떨어져요. 아주 성경 말씀 의심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놔요. 신학생들한테. 이게 신학교예요. 우리 로고스 신학교는요.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로고스 바이블 콜리지인가. 성경이 두 번이 들어가요. 로고스 말씀. 또 바이블 말씀 콜리지대. 그래서 성경과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줘요. 말씀과 기도의 그 생활이 훈련되지 않고 신학교 졸업하잖아요. 엉망입니다. 엉망. 아주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딱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요. 흔들리지 않게 그 말씀과 기도로 딱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왜 뽑아요? 말씀과 기도에 꽉 잡으려고. 우리 예수 믿는 집사들도 다 마찬가지. 권사 뭐 전부 다 말씀과 기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스데반 집사 있죠? 여기 뭐 우리 한국 목사, 영국 목사, 어느 목사 쩌리 가나 할 정도 집사의 집사, 스데반 집사. 대단한 설교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요. 목사 쩌리 가나요. 집사인데도요. 왜?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니까. 여러분 인사합시다.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에 두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에 두세요. 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충만할 수 있도록 바로 써야 돼요. 그걸 놓고 목사들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가 말씀과 기도 빼놓고 다른 거 한다 그러면 허탕입니다. 회개해야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다가 전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다가 주일날 설교하고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다가 뭐 상담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삶을 사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본업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본업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게 삶을 사면은요 괜찮아요. 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우리 잠언 23장 23절 봐보세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23장 23절 잠언 잠언 23장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네 가지가 나와요. 지혜 아니요, 진리, 지혜, 훈계, 명철. 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말씀. 진리, 지혜, 훈계, 명철 다 얻으라는 거예요. 이거 팔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을 봐보세요. 잠언 16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잠언 16장 20절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 주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좋은 것을 얻다. 여러분 좋은 거 얻고 싶으세요? 안 얻고 싶으세요? 아멘. 좋은 거 얻으세요. 말씀 앞에 나오면 좋은 걸 얻는데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을 우리가 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알려주는 거예요. 2020년 작년에요. 주님의 은혜로 지교회가 5개가 세워졌어요. 5개. 근데 한 개 교회에 이제 세우는 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세워졌어요. 어떻게 세워졌다면 좋은 구란 목사님이라고 이분을 20년 전에 제가 목사한테 줬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잘해요. 근데 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어느 지역인데 케냐 키스미인데 그 키스미에서 한 30분 거리래. 거기에 홍수가 나가지고 뭐 과부도 죽었대. 막 엄청나게 힘들대. 그리고 홍수가 나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무슨 전염병이나 이런 병 때문에 더 힘들대. 어떤 과부는 막 집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자살까지 시도했대.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누가 안 간다면 구청 직원들이나 그 소셜워커들이 무서워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도 못 가고 코로나에다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니까요. 안 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야 될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송 목사라고 그러시고 목사님 당신 예상치 정구라 목사님 여러분이 가야 돼요. 한번 옆 사람들이 남이 다 안 가려면 당신이 먼저 가세요라 인사합시다. 남이 다 안 가려면 내가 먼저 가세요. 갑시다. 당신이 먼저 가야 돼요. 송구라 목사님 많이 말했네. 근데 여기 가봅시다. 종구라 목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제 못 가니까 아프리카 가야 돼. 못 간 거예요. 당신이 가 그랬어요. 내가 같이 기도를 해줄게. 그래서 아멘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막 자기도 좀 겁난데 코로나도 걸리고 뭐 전염병이 막 이거 비가 오고 뭐 하면요 병균이 막 생기잖아요 이게 더럽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그냥 다른 나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이제 복음 전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드러나는 거예요. 과부들이 힘들고 막 자살을 한 사람은 말린 거예요. 자살하지 마라, 죽지 마라. 과부 집이 조그만 집인데 막 흙집이라요. 흙집에 물이 들어가니까 흙집이 무너진 거예요. 어떡하나 기도하면서 과부 집을 네 채를 줬습니다. 네 채. 한 천불대 천불, 800불 천불 사이.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과부 집을 네 채를 지어주니까요. 그 동네 그 지역에 소문이요. 저 종구라 목사 저 사람은 과부들을 살리고 진짜 생명을 주는 일을 하더라. 좋은 소문이 퍼지니까요. 그냥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기도 엄청 많고 막 뜨겁고 더웠고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짓자. 그래서 땅이 나왔대. 어떻게 된지 알아요?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한 2만 불 들어갔습니다. 2만 불. 할렐루야.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없거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저기 좀 영혼도 좀 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줘요. 막 주더라고요. 아, 막 가운데서 목사는 뭐 하는지 알아요?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면요 교통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교통정리 해봤거든요. 경찰서 있을 때 교통정리 딱 서가지고요 차가 이렇게 밀리면 이렇게 쫙 가요. 이렇게 가봤대. 이렇게 해요. 목사 선교사는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뭐 받으면 이걸 빨리 전하고요. 빨리 전해야 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썩어. 빨리 해줘야 돼. 그럼 옆 사람도 인사, 당신 교통정리 잘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교통정리 잘하세요? 받으면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나눠줘야 돼. 이번에 지난주 아주 뭐 공목진 작전을 했는데, 우리 런던 목약교에서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쌀을 나눠줘요. 어떤 분을 통해서 김치도 주고. 그래서 쌀하고 김치를 나눠주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록다운 5가 되니까요. 힘들어가지고 집 나오지도 말하는 그런 거 들으니까. 아유, 나는 뭐 어차피 죽을 인생 뭐 하나님 입에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거 이머지스 푸드는 괜찮아요. 그 음식 사러 갈 때. 그래서 성교사들 이머지스 푸드가 뭐 있어요? 한국 성교사들 좋아하는 게 밥하고 김치거든요. 그래서 이머지스 푸드니까 내가 웨일즈 간다 그랬어요. 웨일즈 한 3, 4시간 잡아서 가겠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한 6, 7시간 걸리겠더라고. 우리 단톡에 제가 아침에 갈 테니까 성교사들 웨일즈 분들 한 곳에 모으세요.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문자 보니까 한 50분 있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오지 마시고 제가 갈게. 그리고 오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사람 김치 가지고 가고. 그러면 이제 내가 범계 그쪽에 사람들도 뭐 고속도로에 사면 경찰이 잡은대. 잡다고 겁이 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잡히지.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 범계는 한 두세 시간 걸려요. 그쪽에 가겠다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범응해면서도 아유 목사님 오지만 우리가 갈게. 그래서 거기서 또 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내가 그 웨일즈 간다니까 웨일즈에서 사람이 오고 또 범응이 간다니까 범응에서 사람 오고. 근데 하나님 뭘 보여준다면 복받을 사람들을 그렇게 끄집어내더라고요. 복받을 사람들을 내가 복 다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받다가 하나님이 끄집어내니까 이렇게 복을 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좀 비싼 사람을 줬어요. 지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3파운드짜리였어요. 깻잎도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좀 비싸게 줬어요. 깻잎도 주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도 그럴 것 같아. 순종하는데 이, 그 원말 그 한국말로 뭐 원말이라 뭐라 그러지 심리 가자니까 이심리 가버리고 거뒀다라니까 그 속까지 오버리고 그런 신앙으로 살잖아요. 그게 천국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거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멘이지 하나님. 아멘. 하고 말고요. 그러면서 해버린 사람 있죠. 아멘. 그런 사람은 복받습니다. 복받는다는 게 물질적인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요, 강건함을 주신다, 그런 사람한테.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케냐 키스무에 과부 넷째 집이 세워지고요, 또 교회가 세워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곳에 대풍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인지 몰라요. 이야, 감사해요. 왜 감사하다고요? 가르쳤거든요. 종구라 목사님 들으세요. 내가 20년 전에 당신한테 목사한 지 좋지요. 다들 안 갈라 그럴 때 가야 돼서 당신이야. 나도 마찬가지고. 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렇게 그 전도를 해버렸거든요. 제가. 우리 지교회 목사들이요. 내가 전도하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시장통에 다 막 맞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시장통 있죠. 거기 가서 막 야, 집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 목자의 그 향이라 그래요. 예, 목사가 바르면은요 성도들도 발이 또 따라가요. 엄마 아버지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요 자식들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거 배웠으면 남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남에게 가르쳐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배운 것을 남한테 잘 가르쳐주세요. 배웠으면 가르쳐줘야 돼요. 잘 가르쳐줘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을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8절.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8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참되래. 무엇이든지 참되래. 무엇이든지 경건하래. 무엇이든지 옳으래. 무엇이든지 정결하래.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래.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래. 그리고 무엇이든지 덕이 있으래. 무엇이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래요. 9절에 너희가 나한테 배웠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으면 그걸 배운 대로 행하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배웠으면 곧바로 사용하세요. 그러면 내 것이 돼요. 그러시면 내가 돼요. 배워도 사용 못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머리만 커져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만 사용해요. 그러면 안 돼. 배웠으면 바울이 그래. 너희가 나한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했으면은 예?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예? 영어로는 practice, practice, practice. 행해라는 거예요. practice. 배웠으면 practice로 옮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배운 지식을 갖다가 내 삶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적용.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받은 것을 삶에 적용시키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받은 것을 삶에 적용시키세요. 적용이 돼야 돼요. 예? 내가 좀 목이 말라요. 그러면 목이 말라니까 물을 마시면 된다, 마시면 된다. 만 번 이야기밖에 뭐해. 내가 실제로 마셔야죠. 진짜 목마른 사람은요. 말이 필요해서 물을 마셔야 돼요. 삶에 나타난 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많은 사람들 어두운 곳에 살아가요. 알려주면 좀 받아가지고 체험받아 얼마나 좋아요. 알려줘도 말 안 들어. 그런 사람들 오지 않아요 혹시 사배 뒤에? 있어요. 있죠. 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일본 군인인데 오노다 히로라는 오노다 이 일본 군인이 1922년 3월 19일에 태어나가지고 2014년 1월 6일에 죽었어요. 91세로 죽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 군인인데 2차 대전 있죠. 전쟁이 끝났다 그랬어요. 전쟁이 끝났다 그랬는데 그 필리핀의 루방섬이라는 그곳에서 숨어가지고 29년을 지내요. 29년을 지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2차 대전 끝났어. 2차 대전 끝났어. 근데 안 믿어. 안 믿어. 알려줘도 안 믿어. 29년 혼자 산다니까요. 얼마나 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알려줘도 좀 좋잖아요. 근데 안 믿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1974년 거의 종전 30년째 그때 이 사람이 일본 탐험가 스즈키라는 사람한테서 발견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양을 받아요. 그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미군들이 찌라시를 뿌렸어요.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일본 군인들만 항복하면 너희들 산다. 안 믿어. 거기 살면서 이 사람이 필리핀 사람은 한 10명인가 죽이고 뭐 많이 죽이고 그랬다. 왜냐면 전쟁이 있는 줄 알고 뭐 자기 죽이고 그런 거 이 사람이. 필리핀 그 있으면서 이 사람이 29년간 30년 동안 몰라가지고 정글에서 그냥 고통하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일본 갔다가 적응이 안 돼서 브라질 가서 농장에 살다가 나중에 죽어요. 예, 일본은 다시 와서 뭐 자기 뭐 자연 학교를 세우기도 했더라고요. 6년 전에 죽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한다면 이 사람이 키워 미스터 오노다 이 사람이요 알려줘도 안 믿어. 알려줘도 배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전쟁 끝났어 그래도 안 끝났어. 혼자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벌써 이 땅에 왔어. 메시아가 왔어. 그분 믿으면 영생을 받아. 근데 유대인들 아니야. 아직 우리가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벌써 초림했거든요. 이제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하나 물어볼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어디 갈 것 같아요? 천국 나라가요? 아니요. 벌써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벌써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것을 안 믿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을 만한 줄 알아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열심을 내도 특심인데 바른 지식이 아니었대. 로마서 이렇게 나와요. 바른 지식. 벌써 하나님이 독생자를 불러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만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대요.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다시 오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지 않고 사람들 그냥 웃어버려요. 비웃습니다. 지금 노아의 시대보다 더 험악한 시대예요. 노아가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요. 120년 동안 아주 입술이 타도록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멸망한다 그러더라.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전까지.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비로 이 세상을 멸망할 때 곧 있을 거다. 준비해라. 120년 동안 이렇게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자기 가족만 말 들었어. 8명만 살아. 그것도 기적이에요. 요즘에 가족들 말 안 듣잖아요. 노아 가족들은 그래도 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일까지 도와줘요. 노아가 일할 때. 그렇죠. 여러분 그런 노아의 가족과 같은 그런 가족이 되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노아 가족처럼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의 경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치유의 경험을 해본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경험을 해본 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치유받은 적 있어요? 치유받은 적은 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야. 많이 해봤죠. 근데 뭐 나선 적은 없어요. 오늘부터 될 거예요. 야. 저는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봤는데 나선 적이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보세요. 6년 전에 그 킹스톤 병원에 그 아이리시 자매인데 마티나라고 그 자매가 가나 말기예요. 그래서 이 황달기 있죠. 노랗게 몸이 텅텅 묻더라고요. 가보니까 24시간 처음에는 이틀 전에 48시간 됐는데 이제 내가 하루 후에 갔으니까 24시간밖에 안 남았대. 24시간은 죽거래요. 보니까 간이 있죠. 간이 살아있는 게 2% 남았대. 그러니까 간 2% 살았으니까 98%가 간이 죽은 거예요. 그래 막 죽은 목숨이죠. 그래 몰핀을 얼마나 많이 놨는지 막 횡수술을 해.
마지막에 신앙고백도 하고 그래서 간역이 있죠.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가나 살아나라. 가나 살아나라. 그렇게 영어로 You live, I command you shall live in Jesus' name. 이렇게 영어로 기도했거든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2% 살아있는 거예요. 11%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 킹스톤 병원에서 그 캠버웰 있죠. 킹스크로스 병원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해요. 그래서 간이요 유럽에서 헬리콥터 타고 2시간 만에 와요. 와가지고 살았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난주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이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죽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살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거든요. 저는 안개 썼어요. 눈이 안 좋아서 안개 쓰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장님을 치료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쉬워요? 장님 치료한 게 쉬워요? 시력 좋게 해준 게 쉬워요? 좋게 해준 게 쉽죠. 둘 다 쉬워요. 둘 다 쉬워. 믿음이 좋으십니다. 아니, 저한테 그때 믿음을 보니까 아니 시력 좋게 해준 게 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나는 장님 아니지만 너 시력 좀 좋게 해주세요. 그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경을 벗었어요. 그 다음부터 한 3년 동안 안 쓴 거예요. 2년 전에 한국 와가지고 안과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이렇게 치료 검사를 받았으니까 아니 목사님 안 써도 됩니다 그러더라. 30년 동안 안경 안 쓰니까 만들어지더라고요. 안경 쓰신 분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아, 시력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안 하세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나 하나님의 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네. 성전. 성전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강건해야 되지 않겠어요?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전이? 성전이 건강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설교, 가리키는 사역,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이에요. 근데 치유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께부터 내가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23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무슨 병이에요? 모든 병. 그리고 무슨 약한 것? 모든 약한 것.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래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여러분 약한 거 있으세요? 약한 것도 고쳐주신대요. 모든 병을 다 고치신대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고요. 또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치유를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치유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남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도.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치유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기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 중에 최고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 한번 인사합시다. 최고의 의사 예수님이 당신의 개인 의사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최고의 의사 예수님이 당신의 개인 의사입니다. 예? 예? 당신의 개인 의사예요. 개인 의사 어떤 의사가 막 뭐 나한테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당신 의사가 누군지 알아? 그럼 자기 의사인데 누구 의사네? 예수님이 당신 의사라고 그랬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킹스크로스 병원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있었어요. 성도님이 막 얼마나 막 큰 사건이었어요. 그 약방병이로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에 때려가지고요. 두 사람을 때렸는데 그 어떤 어떤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을 죽고 한 사람 백인이었어요. 한 사람 흑인인데 흑인은 이쪽 킹스크로스 그쪽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많이 사면 5시간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나 신발을 봤어요. 내 목사라니까 보내주더라고 저녁에. 저녁 10시간 넘었는데도
기도를 하는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이 자매 이름이 아그네스예요. 아그네스는 죽지 않고 산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걸 선포를 했네. 병원에서 그 자매 죽지 않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듣더니요. 그 의사 또 간호사 또 수많은 그 사람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섯 명 찾아오는 거예요. We need your kind of faith 그러더라고. 우리도 당신 같은 믿음이 필요해 그러면서 기도해달래. 그 손잡고 다섯 명 기도해줬어요. 주여 이들한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 자매 안 죽고 살았습니다. 안 죽고 살았어. 근데 그 중에서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의사인데 이 의사가 믿음 있는 의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 두 달인가 지났는데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전도를 줬으니까 전도 지대에 우리 주수 전화번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서명하는 거였는데 자기 그때 당신이 기도했던 의사라고 아 당신이냐고 이름은 모르겠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런다면 자기 아들이 12살짜리 다니엘이 있대. 다니엘인데 자기 의사다 보니까 자기 친구 의사 다 수소문해가지고 자기 아들 피부병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별약을 다 썼대. 안 돼. 근데 두 달 후에 자기가 생각, 내가 생각이 났대. 의사가. 그러면서 당신이 기도하면 내 아들 날 거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 그래서 그 아들 있으면 내 옆에 바꿔달라니까 아들 바꿔줘요. 다니엘, Do you love Jesus? Yes, I love Jesus. 그러더라고. You believe that Jesus died for you? Yes, I believe. 걔가 꼬마가 12살짜리인데 예수를 잘 믿네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Do you believe that Jesus can heal you right now?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니를 치료하는 것을 믿냐? 그러니까 I do believe 그래요. 와 그러니까 막 내가 눈물을 하는 거. 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I can touch your skin now. I can pray for you. 전화로요. 전화로 12살짜리 12살 다니엘한테 기도해 줬어요. 의사 아들한테. 뭔 말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의사가요. 의사가 최고 의사 예수님을 알고 제가 의사 아니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 의사 전문 의사인데 내 밑에서 수종되는 사람이에요. 같이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낫더라는 거예요. 전화로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동일하시대요. 예수님이 2000년에 치유하시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사역이 지금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내가. 3대 사역을 내가 하는 거예요. 예? 당신이 그 3대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봐보세요. 1절 5절. 시편 103편 1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시편 103편 1편 1절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소문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아멘.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고치시네. 아멘. 모든 병. 이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치유를 경험해가지고 남한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병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아멘. 예? 왜냐하면 치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한테 치유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한테 치유가 은사가 있습니다. 치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막 병 치유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몰려들고 그러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강력하게 치유 은사가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 그런다면 예수 믿는 누구한테 다 치유 은사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치사한 대행명령이 나옵니다. 아까 마태복음 28장에도 있지만요. 16장에 마가복음 16장에 마가가 쓰는 지상 대명령 한번 봐볼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모두 갑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요 뭐예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라 그랬죠? 뭐 믿는 자들은 이전 표적이 따른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18절에서 병든 사람 손을 얹은지 병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아멘. 이 약속이 맞아서 붙잡으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약속 맞아서 붙잡아야 돼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존 그레암 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JGL 존 그레암 렉 이 사람이요 강력한 오순절 사역자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치유 사역이 전 세계 퍼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BJ라고 그쪽 팀이 그 사람 그 목사님의 19세기 초 후반 20세기 초에 그 사람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한 것이 그 사역입니다. 이 존 그레암 렉 이 사역은요 병 치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거기는요 아니 숫자는 적어요. 근데 100%까지 처음에는 40% 치유된대. 나중에 오늘 아침에 한번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그 총 오버시어 목사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분인데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 치유받는데 100%. 제 석사 논문이 Does God Heal Today 그거였거든요. 오늘날도 하나님께 치유하십니까? 치유한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치유하십니까? 경험을 못해가지고 좀 못 들리죠. 치유합니다. Does God heal today? Yes. Amen. 오늘날도 치유하세요. 지금도 하나님 치유하고 계세요. 치유라는 것은 육적인 치유도 있지만요. 정신적인 치료, 마음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 귀신이 걸리는 것도 치료, 또 뭐 어떤 뭐 관계 치유, 뭐 물질적인 치유, 뭐 온 우리 전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치유가 임해요. 그러니까 영혼육이 다 강건한 받기를 원해요. 그런 삶을 사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영혼육이 강건한 받으려면요 우리가 프리칭, 티칭, 힐링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혼육이 강건해가지고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봐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대요. 강건하다는 거예요. 흠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신 것처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이 가장 강력한 약이 신약과 구약. 신약. 그걸 먹여야 돼요.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네? 그래서요.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큰 기쁨이 오죠. 그러면 치유받는 게 이제 뼈예요. 뼈. 그래서 어떤 큰 집회 때 뼈 치유받았다는 사람 많죠. 휘체는 손으로 번쩍 부드러워요. 네. 왜? 뼈가 치유받아가지고. 이게 왜요? 마음의 심령에 마음의 즐거움이 많은 거예요. 그 양약이에요. 양약. 근데 그 의식 나온다면 구약과 신약이 나와요. 이게요.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하는 게 뭐라면요? 근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 때 약약 많이 드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약약 많이 드세요. 네. 네. 약약 반대가 뭐예요? 심령이 근심하는 것은 뼈로 말이 안 돼요. 뼈가 생겨요. 뼈가. 그래서 예수님 3대 사역을 오늘 경험하시고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크리스천 컨설이라고 총 담당하신 앤드리아 윌리엄스 이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신문에 썬데이 메일에 당신 기사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라고
영국이요. 영국이 영국 목사가 당해야 될 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 목사가 일어나서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그리스도 교도에서 한 20년 사역 때에서 결판이 어떻게 나왔다면 당신 들어가서 사역해도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인터뷰를 이제 썬데이메일에서 썬데이메일이 제일 큽니다. 영국에서요. 400만 부가 팔려요. 거기 한 2018년이니까 지금 2년 반 전쯤에 인터뷰할 때 브리스턴 교도소뿐만 아니고 전 영국의 교도소에서 무슬림 갱들이 강제 개종을 시키고 있다. 그걸 내가 알려줬어요. 그게 기사가 돼버리니까요. 법무부가 난리 나버린 거예요. 여기 교도 모든 영국의 교도소는 지금 160개가 있는데 그 교도소가 법무부의 소관이거든요. 자기들 잘못한 것을 내가 들키내보는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확 바꿔가지고 인터뷰 끝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법무부에서 나를 부른 거예요. 인터뷰하자고. 그래서 내 변호사 같이 갔죠. 갔는데 완전히 또 바꿔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가라 했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못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위험하대. 그 무슬림 갱들이 나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바로 가면. 그래서 그 인터뷰한 사람이 뭐라 그러잖아요. 네 당신 들어가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들어가고 싶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로 대답했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랬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고의를 살아서는 졌더라고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죽은데 뭐가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후에 또 법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교도소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나요. 지금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앞으로 한 8년, 7년 반, 7년, 8년 좀 못 나게 남았는데 이걸 이제 우리 변호사가 심호법수 알겠지만도 유로피언 벽이 법 있죠. EU 법으로 이건 내가 이 감옥 안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해버린 거 있죠. 이것은 freedom of speech다. 응?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그렇죠. 내 표현의 자유가 있었다. 그렇죠. 표현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그걸 공개적으로 한 건데 왜 그렇게 못하게 이렇게 그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느냐.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다. 그렇게 지금 화요일날 법정이 있어요. 또. 화요일날 법정이 있었는데 법정이 있으면 더 낫는데 인터넷에서 하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3시간 동안 6-7명이요. 변호사, 판사 뭐 다 있어가지고요. 얼굴을 봐가면서 해요. 야, 내 영가 좀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지난번에 한번 썼거든요. 작년 몇 월 달에. 몇 개월 전에. 근데 또 이번에 해요. 감사한 것은요. 내 말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알리는 일을 버밍엄 대학교에서 죄수들 있죠. 죄수들 한 87명인가? 그리고 간수들 50몇 명한테 인터뷰를 전국에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 갱들이 강제 개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수습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감옥 안에서 이걸 갖다가 알려줬는데 알려준 나를 갖다가 더 고통스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영국 법원에서 이 법무부에서 동양이 선교사가 영국 법무부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요. 이게 골리앗하고 다윗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진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기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게 뭐라면은 하나님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국 목사님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싸움으로써.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삼자 사역, 설교 사역,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설교 사역,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을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 아버지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죄들을 신경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것은 철과 육의 단위요 정사와 권세와 악의 단위로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서 신나는 죄를 다시 끊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내 사역이 되어서 3대 사역을 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손을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2000년 전에 그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21세에 살고 있는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주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설교 사역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서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치유의 권세를 임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들어간 후 말미암아 모든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신공과 세포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어갈지어다. 아멘. 마디마디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어감으로 건강을 임할지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양약이 들어갈지어다. 마음에 예수의 기쁨이 들어갈지어다.